안녕하십니까. 리얼갱TV의 갱! 민포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미꾸라지를 잡으러 하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일단 통발 준비 과정부터 보시죠. 갱구 여러분, 오늘은 미꾸라지 통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전설의 미끼를 이용해서 말이죠. 미꾸라지 잡아서 알바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알바 했잖아요. 네. 고 전설의 미끼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알려줄 거잖아요. 아, 이거 알려주면 미꾸라지 기사 끝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알려드리면은 초토화됩니다. 민물에 고기가 남아나질 않아요. 보시면 전설의 미끼 보여줘 한번. 자, 저기 인포스님. 여자, 고마. 요거 인포스님 엄마 스타킹 찢어서 그 안에다 전설의 미끼를 넣은 겁니다. 스타킹이 제일 좋아. 이게 스타킹은 천천히 풀리잖아요. 이게 요거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전설의 미끼를 넣고 얼마나 잡힐지. 자, 지금부터 우리 깽구 여러분도 통발 넣으러 같이 가시죠. 와, 오늘 통발 넣기 좋은 날씨다. 자, 이렇게 해서 통발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과연 전설의 미끼는 이 비오는 와중에 얼마나 잡힐지. 형, 이게 근데 우리가 엄청난 전설의 미끼잖아. 이게 우리가 개발한 고등학교 때 이거 갖다가 미끄라지 않고 그때는 한 다라씨 잡았잖아. 과연 지금도 통할지 우리 깽구 여러분도 끝까지 같이 시청 바랍니다. 야, 그나저나 비 장난 아닌데요. 깽구 여러분, 미꾸라지 포인트에 저희가 왔습니다. 딱 봐도 많게 생겼죠.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늘 밤 통발 분실 위험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깽고생만 하다 꽝 칠 겁니다. 우리 형 인포스가 정확하게 통발 포인트 조금 당겨서 이 수풀로 붙여야 됩니다. 여기가 수심이 약간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지금 시간이 7시 한 20분쯤 됐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갈대입니다. 갈대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꽁꽁 묶어놨죠. 떠내려갈까봐 그런 겁니다. 지금 두 개째 통발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대 이렇게 꽁꽁 묶어주시면 됩니다. 딱 우리 깽구 여러분이 보기에도 미꾸라지가 바글바글하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쳐보겠습니다. 우리 인포스, 나 버리고 저렇게 쌩 가는 건 뭐니? 어? 나보고 걸어오래요. 아, 이곳은 민물이기 때문에 저희 깽TV에서는 위치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딱 오늘 세 개만 쳐서 내일 맛있게. 아, 미꾸라지 튀김 정말 기가 막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통발을 쳐보겠습니다. 깽구 여러분, 통발 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렇게 여기 나무 보이시죠? 요런 나무 밑이나 이렇게 쳐야 돼요. 왜냐? 내일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못 찾으면 말짱 꽝이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됐나? 다 단단히 묶었나? 자, 깽구 여러분, 요렇게 해서 통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내일 전설의 미끼에는 얼마나 많은 미꾸라지가 들어올지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내일 얼마나 잡힐지 우리 깽구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저 고라니다. 오, 갑자기 고라니가. 오, 깜짝이야. 고라니한테 딜을 받칠 뻔했다. 야, 저 엄청 빠르네. 야, 이거 비가 장난이 통발 다 떠내. 깽구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통발 다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이라서 저희도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인포수한테 전화해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30분입니다. 깽구 여러분도 통발 있나 없나 같이 가시죠. 야, 이거 진짜 큰, 야,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 이거? 어? 리얼갱TV! 뭐라고요? 리얼갱TV. 인포수 집에 왔습니다. 와, 형 이거 어떡하나? 파도가 다니 갔다. 예?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일찍 못 나가겠다, 그래. 이렇게 오래 비 오는 게 없잖아, 거의. 아니, 하루 이틀 오지. 와, 4일이 지금 예정돼 있어. 큰일이야, 이거. 파도가, 와, 장난 아니다. 가보자, 한번. 바닷가 한번 가보자. 파도 얼마 치나. 와, 파도 오늘 장난 아니다. 와, 이게 가지나 바다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파도가 엄청나서 물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이게 빗물이랑 같이 섞여서 그렇잖아. 네. 와, 파도 형, 맞겠다, 형. 빨리 가자. 파도 만다, 나. 와, 깽구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줄은 있어? 통발이 없잖아. 과연 통발은 있어요. 다행히 떠내려가진 않았는데 나무에 묶었기 때문에. 아, 두 개 있다. 두 개?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있나,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세 개를 쳤는데 두 개가 나무에 묶여서. 야, 어떻게 안 떠내려갔다. 그래, 있긴 있다. 이 정도 물살에
통발이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와, 비가 도대체 얼마나 온 거야? 바람까지 보니까 태풍의 수준으로 불고 있습니다. 통발 안에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전설의 미끼를 넣긴 넣었는데 엄청난 물로 인해서 이게 저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여기 수로 끝에 걸려서 다행히 떠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통발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깽구 여러분 얼마나 잡혔는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좀 들어올 때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형 어제 밤에 어제 초저녁에 들어간 거야 이게. 애들 흰 마리가 없다. 야 전설의 미끼 치고 너무 없다 야. 야 지금 안 떠나는 게 다행이다. 잘못 꼬라스리. 그러니까 형. 야 통발 하나는 분실이 됐고요. 어우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자 전설의 미끼로 해서 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씨알은 꽤 좋죠. 미끄러지가 싫지. 야 이거 우리 다 많이 잡은 놓쳐줄라 했는데 놓쳐줄 것 같다 그지. 놓쳐줄. 바로 튀김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어 이거면 되겠다. 어 이 정도면 튀김 먹잖아. 어. 자 오늘은 추어탕이 아닌 정말 요거는 추어탕 끓일 수도 없는 양입니다. 전설의 미끼 망했다. 진짜 메랜드 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어 튀김 깽구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 깽카로 타고 깽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꾸라지 튀김을 해 먹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아침 일찍 잡아서 하루 종일 해감을 시켰습니다. 자 미꾸라지 튀김은 큰 게 맛있습니다. 저희가 큰 거만 선별을 해서 튀김을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씨알이 큰 게? 이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들어온 거야. 네. 통발 하나는 분실하고 두 개가 딱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미꾸라지 사이즈 굉장히 크죠. 요런 걸로 튀김을 하면 굉장히 바삭바삭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자 미꾸라지 손질은 소금을 부어줘야 미꾸라지가 이물질들을 그래도 다 토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미꾸라지들이 난리가 났죠. 추어 튀김은 깻잎을 말아주면 상당히 바삭하니 고소한 게 맛있습니다. 모양도 굉장히 이쁘죠.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잖아요. 애들 먹겠니? 어우 먹지. 이거 먹지 애들. 이건 미꾸라지 튀김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안에 치즈 들었다면 그냥 먹어. 튀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튀김 반죽, 튀김 가루고요. 물은 시원한 얼음물로 해야 더 바삭바삭한 게 고소합니다.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저어주세요. 이거를 많이 풀면 안 돼. 계속 풀면 안 돼. 그래, 또 바삭하지가 않아. 아, 적당히? 어. 자, 깽구 여러분 기름 온도가 178도가 됐습니다. 자 눈대중으로 오늘 185도에 튀겨. 나 바삭바삭한 거 먹고 싶어. 비가 와가지고 와. 자 꽃이 피죠. 여기서 주의할 점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요게 기름 온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튀김이 느끼해져요. 불이 세면 상관없지만 지금 버너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와. 자 추어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건져 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됐다. 표고 튀김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와 난 표고가 왜 이렇게 맛있노. 그건 몸에 좋잖아 또 형. 표고 지베키를 자랑하려고 맛있어. 표고 튀김이 소리가 형 와, 이거 뭐 마이크 안 켜도 되겠다. 그냥 소리가 뭐 메랜드 없다 이거. 와 자 요게 뭔지 아시나요? 저희도 우리 임포생님 치즈 좋아하잖아. 저희도 치즈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볼도 같이 튀겨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추어 튀김 치즈볼 표고 튀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맨날 같이 먹지? 주지도 않으면서. 아 오늘 뭐 이렇게 비가 오냐. 야, 와 정말 두 개 못 찾았다. 이거 뚫고 가서 만든 게 대단한 거. 정말 두 개 못 찾았으면 그 치즈볼이나 먹을 뻔했다. 와. 그래서 내려가 본 게 다행이야. 나무가 휘어지면서 살아있었니. 그러니까요. 아. 야, 이 정이 많아. 왜 이따 따르지? 비싼 거. 고소하다. 매력도 없다. 네, 진짜 고소하다. 와. 보양식이. 엄청 고소하고, 바삭하면서 고소하면서 입에서 녹습니다.
오늘 가서 알려서 집에서 해보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씹을 게 없다. 씹을 게 없다. 애들도 먹으면 되지, 이거. 네. 술안주로. 애들 그, 저, 영양식으로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와. 저 지금에다 표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표고 언제 먹었어, 또? 아, 먹었어, 아직. 아, 먹었어. 아니, 같이 먹었어. 표고 튀김 한번 먹어보죠. 그거 맛있다. 네. 튀김은 금방 한 맛있어, 진짜.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진짜. 아, 이거 묵어야겠다. 아. 브레시 오르쇼. 구사라지 비주얼이 이게 보통 비주얼이 아니게. 모르고 먹어도 맛있겠다. 네. 깻잎튀김 말고 네. 먹어도 몰라. 애들한테는 거짓말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꾸라지라고는 안 먹어. 자, 이렇게 비주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바삭바삭 고소. 그 다음에 튀김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야. 이런 거 분식집에서도 팔면 안 돼요? 얘기를 누굴 얘기 안 사먹지? 깜짝 놀랐어. 확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아, 분식집 확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나 100분 동안 뭐? 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아, 이제 뭘까 생각했거든 약간. 우리가 또 치즈볼 좋아하잖아. 우리 또 깽구분들이 또 우리 또 촌에 산다고 까르보나라 이런 거 아예 먹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순 칼국수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줄 알아 지금. 짠 해봐. 아, 이 치즈가 좋다. 아, 치즈가 맛있네. 어, 맛있다. 안 쳐서 큰일 날 뻔했다. 잘, 잘 잡았죠? 잘 잡았어. 나 하나로 맛에서 하. 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 내가 아침에 형 전화했잖아, 형한테.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전화했잖아. 야, 형이 전화했지, 빨리 가자고. 통발을 꺼내러 왔는데, 그 수로 입구에서 물이 찰랑찰랑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났다. 우리의 영상은 다음주에 가야 된다. 아니, 아니, 저거 못 끌었잖아. 장어 미끼 먹게 됐잖아. 자, 저희가 장어 미끼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튀겨 먹어야 되나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 이제 그게 걸려있던 거야. 이게, 형이 줄을 좋은 걸음 했더만. 그 옆으로 딱 가면서 살아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몇 마리 들었어.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가 치자마자 전설의 미끼에 반응을 하면서 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게 된 거고요. 원래 계획은 많이 잡아서 보여드리고, 딱 요만큼만 빼고 다 놓쳐주는 방향으로 콘티를 짰는데, 이거는 뭐, 이거 장마가 태풍급으로 오는데, 이거 뭐, 어떡하나, 이걸. 내가 5일 동안 못 나가지. 5일 동안 이번 주 아예 못 나가지. 5일 빼고 못 나갈 것 같아. 생각했다. 비 쫄딱 맞고 어제 오늘 야 어제 패딩까지 했어. 나는 이 카메라가 렌즈가 젖으니까 나오질 않잖아. 어제 오늘 옷 다 갈아입었어. 우리 엄마 빨래하는 거 되게 싫었는데. 세탁기고 건조기 이번에 하나 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건조기 없어서. 우리는 또 건조기가 있어서 다 말리가 날 거를. 건조기 있어 집에 다 있어. 아, 건조기 있나? 있지. 건조기 집에 어딨니 요즘. 우리 집에 아까 건조기를 말리 못 봤구나 집에서. 건조기 어디서 끊겨놨어? 아니 건조대 말고 이게 아 드럼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 네. 그 집어넣고 건조 어 유선 이게 아니 나 못 봤는데 어디다 숨겨놨어? 아, 있어 어디 못 봤어 숨겨놨어. 어디다? 그 방에 있어. 그 누가 훔쳐나갈까 뭐 이렇게 방에다 숨겨놓으면 그거를 방에다 숨겨놓으면 그거를 던져 돌릴 수가 없는데 방은 물 빠져나가야 돼. 다 있어. 내가 한번 촬영을 가야 되겠는데 집에 있나 없나? 촬영 와. 야 이 카메라가 잠깐 꺼진 사이에 이게 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누가 담은 언니? 우리 편집자가 편집자가 엄청 잘 먹어요. 우리 게임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메라 꺼진 저번에 형 문어를 제게 남겼어. 난 그래도 또 댓글에도 뭐라고 쓰지 아니? 뭐라고? 편집자가 안 챙겨주냐고 써 나오면 그럼 뭘 본 건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근데 전설의 미끼 편하는데 우리가 너무 못 잡았어 오늘. 이건데 뭐 이거 뭐 비상을 이길 수 없잖니.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은. 야 근데 나는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전설의 미끼 2편 바다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깽구 여러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설의 미끼 바다편은 다 우리가 오픈할 거잖아요. 뭐 그렇지. 뭘로 하는지
그거는 진짜 메랜드 업도건 진짜 포인트만 좋으면 엄청 맞았죠. 어, 그냥 통발 꽉 차는 적도 있잖아. 그건 없어. 구독! 좋아요! 전설의 미끼 2편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할 수 없이 보이지? 아, 잘한다요. 할 수 없이 보이지, 이거. 손 빌지 말아라, 큰일 난다. 아. 내가 이거는 내년에 깔려고 했는데, 잠깐만 보여주면 돼. 깽구 여러분, 저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가 했다. 늦게 하기 때문에 근데 먹어줘야 돼, 이거. 먹어야지. 소주 한 잔 더 먹어야지, 그럼. 그렇지. 이거 내 명 갖다 대겠네. 잘 먹으면 뭐하지? 1, 3, 5, 7, 9. 홀수로 가야 돼.